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어렵고 좀 힘드신가요? 괜찮아요? 네. 제가 이거를 좀 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기천절이니까 한번 하자 하고 다 넣어온 거거든요. 원래는 3인시고 내용은 제가 다 일을 잘 안 해요. 그냥 천부경까지만 하고 넘어가는데 오늘 좀 많이 흘러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이 도표로 또 그려봤어요. 자, 왼쪽에 있는 이 도표는 아까 제가 천부경을 그린 도표죠. 무에서 하나가 시작되고 하나가 셋으로 나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람이죠. 이게 하늘이고 땅이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저파로서의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인간의 사명인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수리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수리적으로 표현한 것을 인격화 시켜보자는 거죠. 의인화 시켜보자. 우리는 이 우주를 이해할 때 숫자로 이해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간의 속성으로 의인화 시키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인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신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의인화는 하나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늘은 천신이 되는 것이고 땅은 지신이 되는 것이고 사람은 태신이라고 그래요. 왜 태신이라고 그러냐면은 클태자를 쓰는 거예요. 음과 양이 하늘과 땅 위에는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크다고 보는 거예요. 태극을 때. 그러면은 여기의 신은 이게 이제 일신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사람을 각각 신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는 건데 자 그러니까 거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늘 땅 사람 이렇게 됐죠. 저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시대가 지나면서 전문화 시켜 가지고 각각 부분별로 종교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고대 처음에 신앙이고 그것이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의학도 그러잖아요. 의학도 처음에는 의사가 동네 의사는 모든 과를 다 다뤄요. 의원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요즘 현대 의학이 오면은 내과, 외과, 정신과로 이게 나눠 세분화되거든요. 그 안에서 또 세분화가 또 이루어지고 그런 것처럼 이 종교에서도 이 세분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하나를 중심으로 세분화가 이루어진 것이 기독교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 자연이죠. 자연을 중심으로 세분화가 이루어진 것이 도교이고, 그 다음에 인간, 그것이 합쳐지는 게 인간을 중심으로 체계화를 이룬 것이 유교이고, 그 다음에 그것의 바탕을 다룬 것이 공사상, 불교라는 거죠. 근데 불교, 기독교, 도교, 유교가 있지만, 다 이 천부경에 나온 요 관계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그 예수를 다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작가들을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작가를 연구할 때 그 방법이 작품을 가지고 연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작가를 가지고 연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작가를 연구하면 작가론, 작품을 연구하면 작품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작가론이에요. 작가론. 그걸 만든 사람, 작품을 만든 사람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이 우주를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고 도교는 만들어진 자연을 연구하는 거예요. 자연. 그러니까 천신과 지신을 중심으로 도교는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유교는 작품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 명품론이 됩니다. 명품. 어떤 게 걸작이냐.
유교에서는 사람이 제일 걸작이라고 보죠. 자연만물에서. 이렇게 세분화가 됐는데 이 전공을 세분화시키는 것은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문제는 이 각 부서 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전체로 이 큰 윤곽을, 이 큰 그림을 놓치면은 각 부분이 갈등을 할 수 있겠죠. 지금도 의학에서 보면은 뭐 과학끼리 예민한 부분을 갖고 서로 이건 뭐 우리 영역이다 막 싸우고 막 다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종교는 이것이 각각 찢어져 가지고 대립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이런 뭐 종교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서로 다 상생의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상생의 모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야 이 순수한 어떤 진리 탐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교파 싸움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의 어떤 특정한 종교가 어떤 그 다른 종교들을 통합해가지고 이상 세계로 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접근할수록 전쟁만 많이 일어날 뿐입니다. 중동 전쟁이 딱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모색해야 된 방향은 그런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인문학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거를 다 통합할 수 있는 종교로 나가면은 그게 하나의 그 종파와 소속을 중시하다 보면은 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 관계가 되나 이런 걸 철학적으로 규명해 들어갈 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하고 그 우리 민족의 그 정신은 그런 뭐 전문화되지는 못했지만 그런 큰 그림을 원래의 근원에서 나온 그 큰 그림을 대한 이런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뭐 환단국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태백일사의 그 발길이 송과라는 부분이 있어요. 발길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발길이는 그 배달국 그 환웅 환웅시대죠. 환웅이 18대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태우환웅이라는 분이 있어요. 태우환웅의 그 아들이고 그 복희, 그 주역을 만든 그 복희씨와 동문이었다라고 그런 전설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송가를 지었는데 그 노래의 내용입니다. 대우주 그것을 일컬어 양기 좋은 기운이라고 부르나니 무와 유가 혼합되어 있고 비움과 채움이 오묘하다. 삼은 일을 본체로 삼고 일은 삼으로 작용하니 자 삼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삼이라는 것은 일을 본체 삼아서 나온 거죠. 그죠? 여기에서 셋으로 나눠진 거니까요. 그러나 이 셋은 하나인 거죠. 그죠? 자, 제가 여기 있을 때는 선생이고, 집에 가면 아빠고, 또 남편이고. 그러나 내가 셋으로 찢어져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가 셋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본체는 하나나 작용이 셋이라는 얘기죠. 삼은 일을 본체로 삼고 일은 삼으로 작용하니 무와 유, 비음과 체험이 오묘하게 하나로 순환하고 본체와 작용이 둘이 아니로다. 큰 허공에 빛이 있으니 이것이 신의 모습이고 큰 기운은 영원하니 이것이 신의 조화로다. 참 생명이 흘러나오는 발원처여 마음법이 이곳에서 생겨나니 일월의 씨앗이며 천신의 참 마음이로다. 만물을 비춰주고 이어주니 이를 깨달으면 큰 능력을 얻을 것이요. 크게 세상에 이르러 삼나 만상을 이룬다. 그러므로
원은 하나로서 무극이고 이 원은 무극을 가리키고 반은 둘로서 반극 뇌물을 가리키고 각은 셋으로서 태극이다. 원방각이 여기에서 나오죠. 원방각. 이 원방각이 하늘, 땅, 사람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변형이 돼서 한글이 나오는 거죠. 천지인의 이 형태가 이것이 이제 이렇게가 여기부터 이제 어가 되고 이름은 아가 되고 여기부터 우, 어, 오 하면서 막 이게 여기 이렇게 저렇게 붙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글자들을 만들고 모음을 만들고 자음도 뭐 이걸 가지고 뭐 이용해서 히읗을 만들고 시읒에서 지읒을 만들고 치읒을 만들고 뭐 니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뭐 여기서 다 만든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을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죠. 천지인에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본체는 하나이고 작용이 셋이다라는 거죠. 자, 작용으로 보면은 범신론이 되는 거죠. 본체를 보면은 일신론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일신론과 범신론. 주로 이제 서양은 일신론을 믿고 동양은 범신론을 믿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대립을 이루는 것이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인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그것이 둘이 아니라 본체와 작용이 하나다. 이게 화해적인, 화해를 시킬 수 있는 사상이 있다. 그 얘기예요. 요즘 그 오징어 게임 요즘 인기죠?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잔인하다고 했어요. 잔인하다고 했어요. 잔인해서 못 봤어요? 아,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넷플릭스 거기 그 89개국인가? 그런데 인도 빼고 다 1위더라고요. 인도 빼고 한나라 빼고 다 2위라고 했어요. 오늘 신문 보니까 완전히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맨날 해보셨잖아요. 그죠? 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이게 천지인의 원방각이잖아요. 네? 원방각이에요. 여기도 원방각 있죠? 여기 상징이거든요. 오징어 게임에.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고. 많은 저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 게임을 기획한 사람이 그 노인이죠. 그 노인네가 그 돈 많은 노인네가 이 게임을 기획해가지고 게임을 해서 이제 지면 그냥 무조건 죽는 거예요. 네. 잔인하게 이제 그 자리에서 죽이는데 왜 그 게임을 만들었느냐? 네? 그 이유는 권태로 와서 만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권태는 진짜 이거는 해낼 수 없는 고통이에요. 게임은 어렸을 때 막 놀 때 가장 우리가 기억이 남잖아요. 그게 가장 즐거운, 가장 미의식의 상태, 그게 놀 때가. 그래서 놀면은 신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신나게 놀자. 신나게가 목적인 거예요. 노는 게 수단인 거고. 신명나게 일하자. 신명나는 것이 목적이고 일하는 게 수단인 거예요. 이게 한국 사상이거든요. 오징어 게임에서 여기 이게 하늘입니다. 여기를 가기 위해서 막, 막 가는 걸 막고 가려고 그러고 그런 거잖아요. 에? 이게 악명 인증할 때가 악명이에요, 악명. 머리가 하늘이잖아요. 게임 하나도 이렇게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화예요? 드라마예요, 드라마. 어디서 보는 거예요? 넷플릭스. 넷플릭스에 들어가시면 그 돈 내고 보는 건데. 또 어둠의 통로로 볼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저 아드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보세요.
아, 최근에 막 그 네. 어, 나온 거예요. 최근에. 네. 네. 지금 우리나라는 별로 지금 TV에서 안 하니까 그런데 외국은 난리 났어요. 뭐 길거리에 뭐 저 인형 동상 세워놓고. 우리나라 여행들이 지금 배우하는. 예, 이정재 나오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주인님 같은 느낌 같아요. 안 봤는데 아 요새 좋다.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지금 난리입니다. 아, 그럼 보세요. 친구롭다고 보지 말라고. 네, 좀 잔인하긴 한데 뭐 실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뭐 쾌감을 느끼는 거지. 멀리서 바라보는 근데 징그러운 걸 보고 멀리서 떨어졌기 때문에 쾌감을 느끼는 걸 서브라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숭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관조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객관적으로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금년 할로윈 게임, 할로윈 대회 네. 제일 갖고 싶은 의상이 추린이. 저 추린, 요새 추린이. 우리 애들 많이 요새 추린이 보내다. 형들 요새 추린이 입고 게임 한다니까? 네. 대충 그렇게 추린이. 아니 옛날에 못 살던 것들. 공짜로 가는 방법은요, 쿠팡 정비으로 되죠. 옛날에 공짜로 취미 있던 그 녹색으로다가 다 입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놀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그 어떤 목적이었던 거예요. 무라는 거는요, 놀이에요, 놀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은 이어주는 놀이. 이게 왜냐면 놀 때 신명이 나기 때문에. 그 무의 그 무당의 구슬을 보면은요 다 놀이로 이루어져요. 자 무라는 글자를 보면은요 이 무라는 무자잖아요. 이게 하늘이죠. 하늘이고 밑에가 땅이죠. 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어주는 게 무라고요. 자 이 춤추면서.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이상적인 인간이 바로 무인 거죠. 그러니까. 그죠? 이상적인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바로 무당인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그런 무당을 생각하면 안 되고 철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무를 통해서 하늘과 땅에 단절된 것을 소통시키고자 했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거죠. 무의 방법이 바로 춤과 음악. 이 주류가 됐기 때문에 이 무라는 것은 고대 사회의 한국의 어떤 종교이자 정치이자 예술인 거라고 이게 우리 문화의 뿌리가 바로 이 무에 있어요. 그래서 단군이라는 거는요 어떤 특정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군은 47명이 있고 그 단군이라는 그 의미는 원래 그 단골레 그 탱그리에서 온 말이에요. 그 중앙아시아 쪽에서 그 탱그리라는 말이 둥글다라는 말이에요. 원입니다. 원. 지금도 탱글탱글하다는 말은 남아있죠. 탱글탱글하다 그게 원. 둥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고대 중앙아시아 쪽에서 하늘을 탱그리라고 불렀는데 그 탱그리가 음운 변화를 통해서 단군, 단골 단골레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단군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가의 왕인 거예요. 국가의 그러니까 국가 무당이죠. 국가 무당. 그럼 재정 일치니까. 그래서 단군이 등장인 동시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고. 나라를 다스릴 때는 사만으로 나누잖아요. 사만. 마한, 진한, 번한. 왜 삼으로 나눠요? 그 삼신사상을 통해서 그 지상을 그렇게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삼신 아까 설명드렸죠? 천신, 지신, 태신. 그리고 이제 소도를 둬가지고 신성구역을 정해가지고
뭐 죄를 지어도 거기는 잡을 수 없다고 그렇게 정하잖아요. 거기 재천 행사를 하는 건데 그 재천 행사가 전부 다 무예요. 무. 그게 구세 형식을 띠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이제 이어져 가지고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으로 이 추수감사제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쯤이죠. 뭐 추석 전후 요쯤에 해가지고 그냥 축제를 뭐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그냥 노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게임을 하면서 노는 거라니까요. 다 춤과 음악 그리고 뭐 씨름 뭐 에? 수두 이런 다 게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놀이를 했고 이런 전통이 구세 형태로 개성이 돼가지고 이 고조선 시대에는 이 당골이 국가 당군이 있고요. 또 도지사처럼 도에 또 당군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마을에 당군이 있고 그걸 이제 당골이라고 불렀어요. 당골. 그래서 그 마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마을의 당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지금도 당골집이란 말이 남아 있잖아요. 당골. 네? 자기가 찾아가는 그 무당이에요. 당골이. 그때는 뭐 의사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당골들이 다 치료를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구속장에서 해결해주고 이랬다고요. 이 통치행위라니까 이게 재정유실사회에서. 부여의 그 풍속을 적은 그 중국 그 기록 삼국지 위지 그 동의전 편을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여인들은 은나라 정월이 되면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데 온 나라 백성들이 크게 모여서 며칠을 두고 마시고 먹으며 춤추고 노래 부르니 그것을 곧 영고라 부른다.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길목에는 사람이 가득 차 있으며 늙은이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노래를 불러 그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 중국 사람들이 와서 보기에 이게 너무 신기한 거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맨날 뭐 며칠 동안 저렇게 놀 수가 있지? 그 길지 않은 그 내용에 이 풍속을 적는데 상당한 부분을 할애를 하더라고요. 또 고구려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고구려인들은 노래 부르기와 춤추기를 좋아하며 나라 안에 모든 읍과 촌락에서는 밤이 되면 많은 남녀가 모여서 서로 노래하고 즐겨 논다. 10월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온 나라 사람들이 모여 동맹이라는 큰 행사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뭐 기록이 별로 없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런 기록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아무튼 이 잘 논다 그거에 논다. 하늘에 제사 지낸다면서 그 내용이 노는 거란 얘기예요. 노는 거. 왜냐하면 그 놀이 속에 신이 나니까. 신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신명을 부르는 것이. 일상의 어떤 그 집착과 삶에 매여 있으면은 그게 거기서 생기는 스트레스거든요. 그걸 풀어내려면 신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놀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놀이들이 없어져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삭막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노는 그런 드라마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 드라마가. 네? 오징어 게임.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고 있는 거 이제 게임이. 무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신과 인간의 끊어진 관계를 소통시키는 거예요. 이 전력 공급을 받는 거예요. 육체의 속박에 갇힌 인간은 자유로운 영혼을 갈망하고 신은 육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신과 인간은. 신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거죠. 왜? 그래야 자기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또 인간은 신의 창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을 동경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접화가 되는 거라고요. 그 접화된 사람을 무당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무당은 아주 창조적인 인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무당들의 어떤 그 구복신앙, 복을 구하고 뭐 병을 치료 뭐 이런 거는 그거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현실에 있을 때 신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단이지 구복이 복을 구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한계는 이거는 무당의 한계지 이 무의 한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무는 철학으로서의 그 무, 사상으로서의 무는 굉장히 숭고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 문화의 뿌리고요. 이것이 종교와 어떤 문화가 있기 이전에 아주 고유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무가 이걸 뭐 구복신앙이라고 비난을 하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뭐 지금의 불교나 기독교는 문제가 없습니까? 똑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종교를 공부할 때도 인문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그 순수한 정신이 있잖아요. 그 예수의 사상, 석가모니의 사상 이런 걸 접근해야지 그 지금 불교인들, 기독교인들을 보고 접근하면 다 문제가 많죠. 그렇게 접근하면 그렇지 무도 지금의 무당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제 고려 때 오면은 이제 불교가 이제 국가 이데올로가 되니까 이제 그 무를 이제 몰아내죠. 호국불교적인 성격이 되면서 이제 무를 이제 대신하게 되지만 민간에서는 이제 무가 중심이 됐고 특히 불교 행사가 대표적인 것이 팔관회가 있잖아요. 팔관회 때 그 가무를 통해서 천신에게 제사 지내는 걸 했거든요. 이건 불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지금 팔관의 행사를 복원한 건데 불교에 이런 게 어딨어요. 그 다음에 뭐 사찰의 산신각, 삼성각, 칠성각 주는 것도 이것도 이제 무의 어떤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거죠. 불교에 없는 거죠. 그리고 조선시대에 오면은 유교가 또 유교는 또 이 천신과 지신한테만 그 제사를 지내던 그 방식을 그 조상한테 축소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제한적인 그런 어떤 제사를 조상한테만 드리게 하는 그런 제한적인 그걸 강요를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무당들을 이제 그 사회의 최하층으로 취급하면서 몰아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새로운 신원 계층이 기득권층을 그 몰아내는 하나의 그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가 점심 이제 미신으로 이제 취급받게 된 것이고 또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 사람들이 그 한국인들의 정신적인 원형이 바로 이 무 속에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무당들을 다 쫓아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살기 급급해지니까 이제 그 돈벌이 수단으로 예, 전략을 한 것이고, 뭐, 지금까지도, 이것이 계속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무속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 민족의 그 DNA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낼 수 없는 그게 뭐가 있는 거라고 보여요. 근데 이제, 근데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잖아요. 천주교 기독교가 들어오는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물론 이 기독교 이전에 이제 동학이 있어요. 동학도 좀 이따가 다루겠지만 동학도요 기독교와 아주 유사합니다. 조선 말에 일어난 그 동학도요 내용을 보면은. 그 하늘 신앙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한번 터지고 기독교에서 가면 또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천부경에 있는 내용, 그 무의 어떤 전통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것이
그동안 삼국시대 이후에 고려 조선시대에 불교와 유교에서 눌려 있었던 거죠. 눌려 있다가 이것이 기독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터져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는 서양의 기독교와 달라요. 서양의 기독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열기가 없어요. 신명이 없어요. 그냥 행사지. 네? 주일날 사람들 만나서 친교를 나누는 이런 행사지. 우리는 막 새벽에 가서 소리 지르고, 네? 부흥회를 열어가지고, 저게 뭐예요? 저게 하늘과 직접 소통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적인 거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아주 독특한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식 기독교죠. 개신교. 개신교에 산다고요. 여기서 60만 명 모이는 거. 천명에서는 또 저런 게 없어요. 네. 뭐 사이비 종교일수록 이런 게 더 성향을 하긴 하지만 아무튼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막 부흥회로 사람을 막 치료 막 그러잖아요. 네? 그 치료하는 것이 어디에서 온 전통입니까 그게? 부에서. 네. 근데 이제 왜 이제 이 기독교에서 무속을 또 몰아내느냐? 네? 이 유일신 사상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무는 유일신 사상과 범신 사상이 종합되어 있는 거예요. 짬뽕되어 있어요. 종합적인 거거든요. 종합적인. 근데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체와 작용의 관계. 본체로 하면은 하나지만 작용은 셋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삼일신고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삼과 일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삼일. 삼은 작용, 일은 본체. 우리 삼일운동 한 것도 그 날짜에 한 거죠? 이게 통합사상이라니까요. 지금은 이게 다 찢어졌기 때문에 그런 통합사상이 필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이 학문도 보면은요, 전문화가 필요한 때가 있고 그걸 통합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근대 이후로 너무 전문화되어 있어서 통합이 필요한 시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한 적파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항상 필요한 걸 하지만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때가, 그 때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죠. 때가. 자, 그 다음에 이 신선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실 텐데, 신선이란 무엇인가? 신과 인간의 접하죠. 신선과 인간성이 접하된 존재를 우리가 이제 신선이라고 해요. 원래 우리는 그 천신주의 신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이상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삼진, 성명정을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본성을 회복해가지고 어떤 성통공안을 이루는 건데 그런 사람을 신선 또 혹은 선인이라고 불렀어요. 선인.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세계, 그게 부도죠. 부도. 이런 식으로 했던 그 부도 지을 때 부도, 밝은 땅. 네? 그러한 어떤 이정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정치의 이상은 부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부도. 사마천의 그 사기에 보면은요, 기원전 3세기 무렵에 달의 연안에 제왕 가운데서 삼신산을 찾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삼신산이라는 거는 왜 삼이자가 붙었겠어요? 삼신. 우리 민족과 관련이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진시황이 이 삼신산을 그 당시에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이라고 봤는데 이 어딘지는 잘 몰라요. 아무튼 발의 동쪽,
발의 연안, 발의 동쪽에 있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 불사약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서북을 보내가지고 남녀 3,000명을 동반해서 그 볼로 불사의 약초를 찾게 했다는 그런 일화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서복이 안 돌아가고 행방불명이 됐다는 그 일화가 전해져 오는데 뭐 우리나라도 그 제주도의 그 서귀포에 보하는 그 서복이 왔다 간 그 기록이 있죠. 서불 과차라고 써놨잖아요. 그 적막폭포 그 벽에 그 써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왔다 갔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름을 서귀포로 적다라고 서귀포라는 이름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 당시 중국에서도 이 발해 동쪽에 이 삼신산이 있고 거기에 어떤 그 죽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것을 현세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영속을 바라는 제왕들이 불로장생을 위해서 불사약이라든지 이제 금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도인 강사라고 그러죠. 도인들로 하여금 그 술법을 익히게 했는데 이게 이제 도교가 되는 거예요. 도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러면 이 도교와 그 유교의 기원이 어디냐 그걸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도교는 그거나 3세기, 4세기 무렵에 체계가 된 거예요. 그럼 그때 처음 만들어졌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부터 발해 동쪽에 삼신산이 있었고 진시황부터 거기서 뭔가를 찾아오라고 서복을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텍스트는 유의자라는 분의 쓴 내용인데요. 유의자는 누구냐면은 단군 조선시대의 학자입니다. 선인이면서 학자인데 이분이 묘양산에 응거하면서 이 자부선인의 학문을 닦았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럼 이 자부선인이 누구냐면은 사망내문경을 황제 헌원한테 전달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물론 뭐 이런 기록들은 뭐 과학적으로 입증할 방법은 없지만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황제 헌원은 그 중국의 시조잖아요. 그리고 그 황제 헌원이 그 의학의 시조이기도 하거든요. 이 의학이 중국의 의학은 도교와 관련이 있어요. 그 도교의 그 경전이 지금 이어져서 중국 그 의학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자부선인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는 얘기죠. 자부선인을 통해서 황제 헌원한테. 그리고 그 자부선인의 그 깨달음을 유의자가 묘양산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아까 했던 그런 천부경 삼십오구 내용과 아주 유사한.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다 같아요. 같은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이걸 만들어냈으면 이게 이렇게 정교하게 일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내용이 이렇게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도의 근원은 삼신에서 나온다. 도는 대립도 없고 이름도 없으니 대립이 있으면 도가 아니요. 이름이 있으면 도가 아니다. 이 구절은 뭐 노자의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 구절을 연상시키죠. 항상 불변하는 것은 도가 아니며 천지의 때를 따르는 것이 도가 중시하는 바이다. 때를 따른다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혜라는 거죠. 어떤 율법이나 규범이 도덕적인 규범이 정해져 있어 그걸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는 거죠. 탄력적으로.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도 이걸 시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중이지만 때, 그 중이라는 것은
때, 때를 중시한다는 때, 거리의 중앙이 아니라 그 다음에 돈은 일정한 일인이 없으나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극대 세계에서 극미 세계에 이르기까지 도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하늘에 있는 깃털이 내 마음의 깃털로 나타나고 땅의 상이 내 몸의 상에 나타나며 만물의 주제는 내 몸의 기의 주제로 나타나니 이것이 하나의 셋이 깃들어 있고 셋이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이다. 자, 삶과 일의 관계가 설명이 되고 있죠. 하나님 일신이죠. 일신이 내려주신 물리, 즉 하늘의 첫 번째 도는 물의 도이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는 거죠. 물의 도이고 성통 광명의 생리, 생명의 이치 이거는 땅의 두 번째 도는 불의 도이다. 불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불의 도이다. 그러니까 물과 불,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고 불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이래야 상승이 되겠죠. 그리고 세상을 이치로 다스리는 심리, 즉 인간의 세 번째 도는 나무의 도이다. 왜냐하면 나무는 뿌리로부터 물을 흡수하고 또 하늘로부터 태양을 흡수해가지고 전파시키는 거죠. 태초에 삼신이 삼계를 만드실 때 물로서 하늘을 상징하고 불로서 땅을 상징하고 나무로서 사람을 상징하였다. 무릇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사람은 땅에 우뚝 서서 하늘을 대신하는 자이다. 훌륭한 글이지 않아요? 우리가 뭐 이걸 이 글이 뭐 누가 썼느냐는 알 수가 없죠. 유기자라는 분이 실존했느냐 그런 것도 알 수 없고 아무튼 그 사료로서 뭐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 내용 그 자체를 보면 아주 훌륭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뭐 성경이나 우파니샤드나 도덕경이나 이게 뭐 누가 출처가 분명해서 우리가 그걸 정전으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노자가 역사상 노자가 몇 명인지 압니까? 도덕경을 쓴 노자를 한 3명 정도 생각해요. 역사적인 인물로 따지면 누가 쓴지 몰라요. 근데 왜 도덕경이 그렇게 우리한테 지금까지 의미를 갖고 내려오고 있냐는 거죠. 현대인한테도 그것이 적용되는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봐도 우리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거 이게 고전이죠. 고전이라는 것은 누가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얼마나 진리를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누가 썼느냐 가지고 시켜가지고 그게 진리 문제만 자꾸 따지고 있어요. 그거는 역사를 접근할 때 그런 게 필요한 것이지 이런 신화적인 내용을 다룰 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죠. 이게 경전을 접근하는 태도인 거죠. 그렇게 따지니까 하나도 없어요. 한국 사상이라는 거는 하나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일본과 중국이 우리나라를 조선시대와 고려시대 그때 싸그리 다 자료들을 없애버렸거든요. 다 불태우고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은 이거 막 북발에서 가만 안 놔뒀어요. 왜? 굉장히 이거는 깊은 역사를 갖고 있고 유교의 이게 위배가 되거든요. 유교 정신에 성리학에 맞지 않잖아요. 또 일제시대 때는 또 어때요? 또 민족의 뿌리를 없애려고 다 가다가 저기 그 황실에 거기 창구에 저기 거기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만 건이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근데 이런 자료가 이어져 올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유교, 도교를 말씀드렸고 유교는 어떠냐? 자, 이 내용은 그 허신이라는 사람이 쓴 이 설문해자에 있는 내용입니다. 설문해자는 중국의 그 자전 한자의 그 뜻을 설명한 가장 그 권위 있는 책인데 한
AD 100년 무렵에 쓰인 책이에요. 중국은 참 그런 그 학문에 대한 그 연구가 잘 돼 있고요. 그런 걸 잘하는 민족이에요. 체계화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한국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중국의 장점이죠. 그 100년 무렵에 이러한 체계화를 그 글자마다 뜻을 의미를 사전을 만들어서 해놨다니까요. 거기에 보면은 이 이자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이자. 그 동의의 그 이자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이란 동쪽 사람이다. 오직 그 여기 제가 조금 빼먹었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좀 설명이 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오직 동의만이 큰 뜻을 따르는 대인들이다. 동의의 풍속은 어질고 어진 자는 장수한다. 동의에는 군자가 죽지 않은 나라가 있다. 아까 그 도교에서 추구했던 지시왕이 예? 그 찾아오라 했던 그 나라가 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동쪽에 생각건데 하늘은 크고 존귀하며 땅은 크고 존귀하며 사람 또한 크고 존귀하다. 크고 존귀함을 뜻하는 대자는 사람의 형상을 본뜬 것인데 이는 옛 글자에 대해서 유래한 것이다. 저 이자를 보면은 큰 대자가 들어있죠. 팔궁자에도. 이렇듯이 군자는 동의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동의인처럼 행동하면 복을 받는다. 진리를 뜻하는 역자는 그 동양에서는 역을 여기 곧 진리예요. 서양의 이데아입니다. 여기 역은 이에서 나온 같은 글자의 의미다. 자 여기 이에서 나왔다니. 그러니까 이 복희가 동의족 출신입니다. 동양 사상에 뿌리는 주역이거든요. 역학인데 그게 처음에 판결을 받는 사람이 복희잖아요. 이는 동의의 사람들이 진리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자가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자기의 정치 사상, 그 인을 중심으로 하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거를 제후들한테 아무리 제안해도 안 먹혀요. 응? 그거보다는 주먹이 빠르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를 하고 제자들 교육으로 바꾼 거잖아요. 방향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자가 공자가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군자가 죽지 않은 나라인 구이에 가고 싶다면서 뗏목을 타고 바라고 나가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래서 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동의가 아홉 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구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나라 기록이 아니에요. 중국 기록이라니까요. 허신이 쓴 설문해자에 나온 기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공자가 뗏목을 타고 구이에 가고 싶다는 얘기는 중국의 여러 문헌에 나와요. 여러 문헌. 그러니까 공자가 자기의 그 인의 개념, 그 인의 개념을 체계화시킨 그 모델을 어디서 찾았냐는 거죠. 자기가 그냥 텍스트 없이 바로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뭔가 모델을 찾는 거예요. 그 모델을 동의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동의. 그리고 요순 임금 시대, 고시대하고 그 동의. 다른 구절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이건 얘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련과 대련은 거상을 잘 치웠다. 3일 동안 게을리하지 않았고 석달 동안 풀어지지 않았으며 1년 동안 슬퍼하고 아이고 잠깐만 3년가를 근심하였으니 과연 동의의 아들이로다. 공자님 말씀인데 동의의 아들이다. 그 조상에 대한 그 제사를 잘하니까 동의의 후손답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공자가 모델로 삼은 나라가 어디인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교나 유교나 그 모델이 됐던 나라는 동이였다는 것이죠. 동이. 그리고 그 체제화를 중국에서 했다는 거예요. 분화시켜가지고 그 체계화를 했다는 거예요. 체계화. 학문으로서, 사상으로서. 우리나라만 포함하는 건 아니죠. 네, 하여튼 뭐 그 중간 강도 거기서 나왔고. 예, 그렇죠. 아무튼 그래도 이쪽이라는 한나라 저 한족은 아니고. 예. 아무튼 그 만리장성 동쪽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뭐 거란도 있고 여진도 있고 만주, 뭐 몽골, 네. 우리 민족 다 그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좀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러나 우리는 동의의 후손인 건 맞죠. 그 중에 하나죠, 그럼요. 네. 그걸 오랑캐라고 하는. 네, 동쪽을, 그건 뭐 나중에 오랑캐라는 말이 붙었지만, 그 당시 100년 무렵만 하더라도 그 동의를 분자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분자의 나라고. 그 모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상세계가, 부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부도. 그 부도가 신선들이 사는 나라인데, 근데 이 신선 사상이 고조선 이후로 점점 와해돼가지고 주리에서 벗어났는데, 그 맥이 이어진 것이 고구려의 조은선임. 시커먼 옷 입고 다니는, 말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걸 검은 옷을 입어가지고 조우라고 불러요. 조선임. 선이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선임. 그러니까 저 선자가 신선선을 말하는 거예요. 선. 선비할 때 그 선도 원래는 신선선의 그 선을 말하는 것이고요. 선배할 때 선도 마찬가지예요. 선배 제도는 고구려부터 있었어요. 선배. 게임을 통해서 이제 훌륭한 사람들, 그 장수들 뽑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선배 제도예요. 그리고 신라에서는 그 화랑도로 그것이 전해집니다. 화랑도. 처음에는 화랑이라는 것이 민간 단체로 취업을 했다가 진흥왕 때 국가 차원에서 이제 국가 간의 싸움이 격화되니까 국가 차원에서 흡수돼가지고 그게 이제 삼국 통일의 기반이 되는데, 화랑의 총 지도자를 국선이라고 그러죠. 나라의 신선이에요. 국선이라는 것은 나라의 신선. 그 화랑의 그 랑자가 이게 이제 단군 시대에는 그 백성을 교화하고 형벌과 복을 주는 사람을 랑이라고 불렀어요. 랑. 그래서 이 환웅이 홍익인간과 제세이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3천명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 사람을 제세행랑이라고 불러요. 제세행랑. 랑자가 들어가죠. 세상을 구월. 그럼 고급 공무, 지금으로 아는 고급 공무원들이죠. 고위 공무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소도를 지키는 거거든요. 저 소도의 표시가 저 소떼예요. 소떼. 저 소떼에 저 새가 있죠? 저게 소떼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아, 저 소도. 소도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삼신을 수호하는 사람을 이제 삼신왕 또는 삼랑이라고 불렀어요. 삼랑. 그 고려 팔관기에 보면은 랑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랑은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무사 집단이 아니라 하늘과 소통하고 기도와 무로서 그 하늘의 밝음과 땅의 밝음인 환단을 수호하고 대중을 구제하는 하던 천관직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화랑의 전통, 화랑의 정신이 일본의 무사도처럼 싸움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화랑도에는 어떤 철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최치원의 난랑비 서문에 보면은요, 난랑이라는 것은 화랑이에요. 화랑. 난이라는 거 화랑. 그 화랑의 그 비석에다가 최치원이 이렇게
썼어요. 국유 현묘 지도 왈풍령. 국 우리나라죠. 국에 우리나라는 있는데 현묘한 도가 있다. 현묘 지도. 현묘한 도가 있는데 그것을 이끌어서 풍류라고 부른다. 풍류. 풍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설교지형 비상선사. 그 가르침의 근원. 설교지형. 가르침의 근원이 비상선사. 선의 역사. 선사. 선의 역사에 비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세히 실려 있는데, 신뢰 포함 삼교 접합은생. 그 내용을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삼교를 포함하고, 자, 삼교는 뭘 말하겠어요? 유불선이겠죠, 유불선. 최치원이 그 당시에 그 중국에 유학 가가지고, 유불선에 통달하고, 우리나라에 귀국하죠. 최치원은 뭐 그 당대의 최고의 천재였었고, 학문에 오호가 터서 중국에서도 명성을 날리는 사람이잖아요. 그 중국에서 어떤 텍스트로 지금 있어가지고 중국 학생들이 최치원을 공부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최치원의 명성이 중국에까지 널리 퍼져 있었던 거고. 근데 이 최치원이 그런 걸 다 통달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이 선의 역사를 들춰보니까, 저기서 선서라는 것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런 텍스트들이라고 봐요. 천부경, 삼일신고니, 뭐 유의자의 그런 텍스트니, 뭐 그런 것들을, 선의 역사죠, 그게, 우리나라. 그걸 보니까 유불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함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포함. 포함 삼교. 포함되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다. 이미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유불선이 거기에 다 들어있더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이 접하분생이더라. 자, 여기서 접하라는 말이 나와요. 처음으로.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두 번 다시 접하라는 말이 안 써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보면 접하라는 말이 없어요. 사전에도 없고. 그걸 제가 살려낸 거예요. 접하라는 것은 가까이 어울리는 거거든요. 근생이라는 것은 그냥 무생명들이에요. 모든 생명들과 타자들이죠. 타자들과 가까이 어울리는 거. 이게 사랑이죠. 무생명들을 사랑하는 거. 이게 모든 종교의 근원 아닙니까? 그죠? 이걸 우리는 풍류라고 불러왔다는 거죠. 자연과 어우러져서 자연과 함께 노는 거. 이게 풍류잖아요. 풍류를 즐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좀 더 보죠. 장차 집에 들어와서 효를 행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을 하는 것이 노나라 사구의 가르침이요. 사구는 누구예요? 노나라 사구는. 이게 공자예요, 공자. 자연스럽게 말없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주나라 주사의 가르침이에요. 주사라는 것은 노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악을 저지르지 않고 선을 받도록 행하는 것이 축권태자의 가르침이다. 축권태자는 석가모니를 말하는 거예요. 공자나 노자나 석가모니나 그 사람들을 합쳐서 한마디로 하라는, 그게 접합분생 아니냐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의 근원이 우리의 선사상에 들어있더라. 이게 풍류도고요, 풍류도. 화랑영신에는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일본에도 사무라이나 무사도처럼 이렇게 무조건 싸움해가지고 주군에 충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인간을 만드는 거고, 수행이죠, 수행. 도움이다, 도. 도를 닦는 거예요, 화랑도나. 그래서 그 삼국 사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상마이 도의 도리와 의리를 서로 연마하고 상렬이 가락 노래와 가락으로 서로를 즐기며 유호산수 산과 계곡을 유람하며 즐긴다. 싸움만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과 서로 잘 접하되고 어우러지고 또 노래와 가락으로 이 신명을 나게 하고 산과 계곡 자연과 좋은 자연을 찾아가서 자연의 기운을 받고 이거는 전인 교육이지 이 쌈 자르는 무사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그 교육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교육 이념을 세우려면은 이런 걸 살피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걸 세워야, 여기에서 교육 정책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서양의 학문을 가져와서 어설프게 제대로 따라오지도 못하면서 흉내만 내다가 이꼴 난장은 완전히 다 이상한 사람들을 다 만들어 놓는 것이 지금의 교육이잖아요. 다 대학까지 나오면 다 바보가 돼서 졸업을 하는 거죠. 차라리 학교가 없으면 지금보다는 적어도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 가면은요, 다 자고 있고 선생님만 혼자 앞에서 떠들고 있어요. 다 자요, 엎드려서. 단지 이제 앉아서 자냐, 엎드려서 자냐, 누워서 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마지막으로 동학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선시대 말에 일어난 건데 최주는 뭐 양반 출신이죠. 그 양반이니까 뭐 성리학적인 이 배경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 동학을 들고 나왔을 때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천신 사상이 들어 있어요. 그 하늘 신앙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 보면은 그 당시 천주교와 비슷해요. 천주교도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근데 왜 그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부르고 동학이라고 따로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비슷하지만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어떤 문화적인 그 침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경계로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서학 그 당시에 천주교는 내세관이 중심이 됩니다. 내세관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그 삶의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최저가 생각한 거는 살아서 현세에서의 하나가 되는 그런 동귀일체 어떤 근원은 하나에서 왔다 하나로 돌아간다는 그런 사상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최저가 수행 중에 받은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잖아요. 주문 막 기도를 깊게 들어갔다가 이제 하늘로부터 주문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동학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서 시천주라는 거는 천주가 뭐예요? 천주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늘의 주인이 하나님이죠. 시는 모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에 내 안에 모신다는 거잖아요. 자, 이 지점이 중요한 지점이라니까요. 저 하늘에 죽은 뒤에 갈 저 하늘에 있는 하늘을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까 그 삼일신구에서 자성구자라는 말 나오죠. 내 본성에서 구원다는 거잖아요. 자를 하늘의 그 뿌리를 이게 바로 시천주거든요. 시천주. 여기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기존의 유교고 완전히 이거는 단절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유일신 사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늘을 내 안에 모시니까. 이건 예수의 사상과 아주 비슷한 내용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용적으로만 보면은. 그러면은 조화정. 조화라는 게 뭐예요? 조화라는 거는 창조는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당연히죠. 하늘이 내 안에 있으면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요. 관습대로 살지 않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조화정. 창조적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영세불망. 영원토록 이것을 잊지 않으면은 만사지, 만사를 모든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모든 지혜의 원천이 바로 그런 내 안에 있는 천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나, 천국은 저 하늘에 있고 너희들이 주여주여 한다고 하늘에 갈 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말과 이게 뭐가 다른 얘기냐. 항상 내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리 편인가 다른 편인가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내용으로 들어가야. 영세라는 게 영세라는 게 영원 세세토록. 아 현세를 얘기하는 때요. 그러니까 뭐 때와 상관없이 영원 세월. 영원히 그 뭐 영원이라고 해도 영원히 영원이라는 말씀이 내세가 포함됐을까요? 내세가요? 네, 영원히 세세만 하면은 예. 영원이라는 말 속에는 죽은 다음까지 포함이 다 포함되죠. 다 포함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만사지를 하고자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근원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그 천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칸트가 말했던 그 실천 이성에서 말했던 그 이성에 칸트가 말하는 이성, 이 선의지라고 이제 칸트는 선의지, 이 선의지가 발현될 때 그걸 정원 명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원 명령. 그거는 규범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 양심에 있어서 그 탁 그게 다 우러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도 칸트는 신기하다는 거죠. 도대체 그것이 내가 배우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칸트의 묘비에는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무수한 별들과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이 너무도 신비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칸트가. 왜 그게 신기하냐. 배우지 않았는데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사상이나 그런 칸트의 얘기나 또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나 다 같은 내용이라고요. 이게. 동학의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조선시대는 신분사회였잖아요. 양반, 서민, 뭐, 노비 이렇게 다 나눠놨는데, 이게 모두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은, 다 하나님처럼 이런 지혜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평등사회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신분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되지. 안 되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뭐 최저우가 뭐 사람을 뭐 해친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한 게 없어요. 이분은 원래 동학 운동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양반 아들로 양반 댁에서 태어나가지고 조용히 돌을 닦다가 이걸 깨달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찾아온 사람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고 노비한테도 존중한테 이름도 불러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 거고 무리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뭘 가르치나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게 내용이 정부의 어떤 정책에 위배가 되는 뭔가 그 기득권의 세력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이 최재호를 처형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근데 최재호의 그 생애는 예수의 생애와 아주 유사해요. 예수도 3년 만에 십자가형을 당하잖아요. 뭐 예수가 뭐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율법을 내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이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자기가 곧 신이 되고자 한다, 메시아가 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시키는 거잖아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외재적인 신앙관을 내재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를 당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신이 내 안에 있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 안에 있는 그 신이 시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독생자. 그 하늘이 난 거니까 독생자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똑같은 얘기라니까, 이 얘기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이대 교주인 그 최 씨엄한테 이어지고, 인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힘써 길러야 된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길러야 되겠다. 제사 지낼 때도 숟가락을 내 앞쪽으로 놓쳐, 이렇게. 숟가락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인내처럼 여기까지 가는데,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거 이 얘기는 나중에 나온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학 농민운동으로 번져 나간 겁니다. 이거는 천지인 사상이 다시 폭발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유교와 불교에 눌려 있었던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이 동학을 통해서 폭발한 거예요. 민중들의 그 DNA 속에 눌려 있던 민족 정신이 폭발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주의 운동의 뿌리다. 서양에서의 그 시민운동이라는 거는요, 이 부르주아지 계층의 성장에 따른 그 사람들이 갑자기 경제력을 얻어가지고 이 정치권을 요구한 거거든요. 특별한 철학이 거기는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눌려있다가 좀 잘 먹고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도 참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프랑스 혁명의 중심이에요. 서양에서의 그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것은. 그러나 동학농민운동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철학이 있어요. 인간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합쳐진 존재고, 코리안 스타일의 그 인본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사람은 평등하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는 휴머니즘에 대한 해석이 들어있고, 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농민운동, 동학 농민운동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개천절을 맞이해서 민족 정신에 대한 이 얘기로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